전주님께서 보셔야 돼. 어차피 가격은 같지 않아요? 카도 카페는 몇 천 원 같아. 목욕사를 일단 사람 수대로 시키고 그 다음에 뭐 생각해 볼게요. 이번에 저거 얘기 나오잖아요. 네. 야, 아유, 고생했어. 고생했습니다. 그래. 고생했습니다. 고생했습니다. 사이다 좀 주세요. 사이다요? 네. 우리 뭐야? 올해 초에 했던 그 김웅구 홍서범찬 있었잖아요. 100만 뷰 찍었어요. 아, 100만 뷰 찍었어요. 은근히 저기 아저씨들 또라이에 대해서 관심이 많더라. 어, 다른 또라이는 없나요, 또? 추천할 또라이. 내 주변에 뭐 그렇게 또라이가 많니? 아유, 나도 그냥 또라이랑 좀 결별해야 될 때 아니에요. 아유, 야, 더 이상 또라이 이제 만나고 싶지 않아. 여러분들, 오늘 저 말씀드리는데, 저희가 뭐 얼마 전에 이제 그 광고 하나 땄어요. 그래서, 브랜디드 광고, 역대 이제 최고가 참, 좋은 소식도 전해드리면서, 여러분들 저기 요즘 어렵습니다. 예, 상황이 그렇게 좋지가 않아요. 그 어려운 과정에도, 우리 불가촌 구독자분들은 여전히 엄하고 후배고 본인들 어떤 그 입맛에 안 맞으면 아주 가차없이 외면하는 그런 형국입니다. 예. 여기는 맛있는데 오늘 이제 우리 불가촌 시즌 3 마지막 방송입니다. 예. 저희가 그래서 뭐 한 90회 방송을 했더라고요. 예. 그래서 이제 어디만 뭐 거의 한 2년 가까이 한 거니까 오래 한 거죠. 그래서 여기가 일단 드라마 정박윤으로 되게 유명한 아, 그래? 식당이거든요. 여러분. 야, 근데 이 자리가 이종석이가, 어, 이종석, 이념자서. 어, 극종가 아주 돈 주거네. 즐겨 있는 건데. 시즌 3 어떠셨어요? 어, 좋았어. 아, 뭐. 시즌 3의 어떤 한계도 좀 알았고, 또 가능성도 있었기 때문에 저희가 이제 시즌 4에는 잘 되는 거 위주로 해가지고 우리 나름대로 이제 코인을 좀 압축해가지고 그래서 이제 저희가 이제 그렇게 가야죠. 아, 어쨌건 말이죠. 고라초 시즌 3 이제 잠시 저희가 좀 쉬어가도록 하겠습니다. 뭐 시즌 3 아주 큰 성과가 있었죠. 그래서 뭐 나름 이제 자부하는 우리 이제 좌파 우파 뭐 토론도 있었고 진짜 감정을 건드리는 리얼 서치 노트 또 그리고 동네 어떤 그 멤버십 네, 그래서 식사동 패밀리도 정말 나름 호평을 받았습니다. 근데 우리가 지금 단 하나 아쉬웠던 게 돈을 못 벌었어요. 네. 돈을 못 벌어서. 어. 아마 이제 저희가 정비를 해서 다음번에는 약간 돈을 벌 수 있는 그런 구조를 짜오는데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뭐 일방적으로 뭐 광고주를 무슨 빨아주는 방송하고 이런 거 안 합니다. 나름 광고를 잘 녹여내면서 혹은 어떤 또 후원을 받아서 아, 그거 이제 전문 분야로 간다라든지, 예를 들면 뭐 이제 야구라든지 이런 것들. 아, 그래서 우리 허구현 총재가 우리 구라철에 KBO에 좀 자금을 대준다면 저희가 야구장 곳곳, 올해 저 총 관중, 예산 관중 얼마 돼요? 600만? 그 이상하지 않을까요? 아, 제가 구라철이 올해 하반기에 이렇게 투입이 된다면 내년에 800만. 아, 관객도 지금 저희 야구하고 이제 공합이 잘 맞거든요. 우리 이제 정치 토론 같은 거는 우리 저 국민의힘하고 민주당에 지원을 받아서 하도록 하겠습니다. 그래서 그나마 우리 저 권여리는 런닝맨 열심히 하고 어, 또 뭐 여러 가지 있지 권여리는 우리도 우리 저 작가는 또 4단계 하면 되고 어, 나머지 PD들은 스튜디오 K 소속으로 이번에 광고 들어왔으니까 그것도 이제 한 10개 하면 돼요. 우리 뭐 이렇게 슬픈 사람은 없습니다. 뭐 이거 없어진다고 해서 뭐 다 뭐 이렇게 뭐 갑자기 실업자가 되고 그런 거 없어요. 그리고 또 제가 비장한 각오로 해서 또 우리 QK의 또 이제 CP도 좀 만나고 해서 잘 정비를 해가지고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. 예. 그리고 우리 또 이동훈 PD도 굉장히 열심히 하는 게 마땅히 갈 데도 없습니다. 예. 여러분들, 아, 그동안 아, 감사합니다. 뭐, 언제나 내죠. 예. 뭐 이런 건 뭐 전혀 기분 나쁘지 않습니다. 아, 밥 사는 게 뭐가 기분 나빠요. 이런 거 아까우는 이런 거 있잖아요. 아까우는 사람이 정말 바보 같은 사람들이에요. 예. 아, 쫑파트 육동가에 여기 아, 보라철을